네, 출발 쟁시연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양문화 네. 업종, 엔터주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최근에는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강도를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볼까요? 네, 엔터주 오락문화 업종 하게 되면은 그냥 저희 실생활에 나오는 TV 틀거나 또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스마트폰만 켜면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조금 부진한데 오히려 오락문화 업종 엔터주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면서 좀 재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또 반등하게 되면 살짝 또 주춤하겠죠.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시장은 벌써 한 2월 달부터 좀 재미없는 국면을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오락문화 섹터라고 하는 이 파란색 선은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주가인가요? 네,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급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나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주들, 외국인들은 CJ, CGV도 이틀간 순매수 비교를 하게 되면 매수세가 뛰어나고요. 또 NC소프트, J컨텐트리, J컨텐트리는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코스닥에서는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있죠. CJ, E&M을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눈에 띄면서 특히 A스토리, NEW, 키스트, 뭐 SM, 뭐 펜엔터, 위지윅 스튜디오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 쪽에서 웬만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나 음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극장,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까지 조금 더 확대돼서 아마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은 측면과 또 피해를 받았지만 이에 회복되는 측면들 모두 다 복합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관심이 높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이 엔터 쪽에 잘 모르는데 요즘에 네. 보니까 미나리도 저기 호조를 보이고 그 영화, 네. 그다음에 BTS 여전히 활동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블랙핑크는 여전히 예쁘고 네.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어디 있나요? 네, 블랙핑크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니를 GD한테 뺏긴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관련돼서 미나리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미나리는 네. 주로 먹죠. 아, 예? 예. 네. 예, 갑자기 좀, 예, 엔터주에서 음식료 쪽으로. 영화관을 아직 갈 만한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박스 오피스 1위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고는 싶은데, 아직은, 네, 조금 동향 좀 보고, 바로 달려가야죠. 근데 일단, 엔터주가 강한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카카오 엔터가 먼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결합한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뭐 음악, 디지털, 공연 뭐 이런 쪽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가 지금 살짝 쇼핑 쪽이 좀 약하죠. 근데 네이버 대비해서 그래도 엔터 쪽은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들로 먼저 변화를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엔터주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한알령 얘기죠.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주변국의 우호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언제 될까요? 네,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캔맨이라고 하는 엑소의 수호인가요? 네, 이쪽이 2016년도 다 찍어놓고 이제 개봉한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승리호도 중국에서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한국 게임에 대해서 중국이 판호 접수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접수하고 탈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단 기대감입니다. 말 그대로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고요. 아마 엔터주 올라갈 때마다 기대감은 계속 나올 얘기고요. 게다가 또 기류에 좀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은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넷플릭스의 K 콘텐츠 투자 확대 얘기들 네네. 계속 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매출의 한 80%를 투자한다는 사실은 계속 알려진 상황들인데 올해 예상 투자 금액이 20조 원인데 K-컨텐츠에 한 5,500억 투자를 한다고 지금 밝혔는데 계획이지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일단 보통 한 편당 컨텐츠 한 편당 한 2,300억 정도를 잡는다. 그러면은 한 우리나라 컨텐츠에선 20개, 30개는 나올 수 있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를 공급하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안정적인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좀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넷플릭스만 있느냐, 또 디즈니 플러스부터 국내 토종 OTT도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올해 투자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잠깐 얘기해 드렸던 미나리 얘기도 최근 들어서 뭐 한 70개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추가로 또 오스카까지 또 거머쥔다. 그럼 또 시장의 반응은 또 뜨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관련된 SM 라이프 디자인이 수혜주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배급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서 약간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혜주 찾기 쪽에서는 약간 뭐 반응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엔터사들이 IT 쪽과 계속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과거에 알고 있던 우리 가수만 챙기겠다 입장이 아니죠. 이 브이라이브 인수 후에 여러 가지 다른 기획사의 연예인들도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JYP도 소프트뱅크와 협업하면서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AR, VR이죠. 이쪽도 계속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엔터주가 가장 또 콘텐츠로서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이어지면서 또 이런 가상현실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밖에서의 투자도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네. 안에서도 이제 외환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스스로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주가도 그에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주요 IT 엔터 기업들의 네. 그 실적 대비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죠. 네, IT가 아니고 엔터죠. 네, 네 앞에 비슷한 이응입니다만 네. 네.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주의 대표적인 섹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은 일단 개선 또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일단 NC소프트도 올해 50% 이상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대 그런 수준 빅히트도 뭐 70% 가까이 늘어나네요. 상당히 예상치는 좋은 모습들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컨텐트리 모두 다 실적 흐름들 괜찮을 걸로 보여지면서 특히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도 설립하고 그래서 좀 어지러운 영화관 쪽을 좀 극복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빨리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화관은 여전히 CJCV는 올해도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만 내년쯤 가게 되면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이 뭐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해외에서 진출한 쪽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되게 되면 변화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태사인 만큼 밸류가 그렇게 강하게 어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올해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막 터나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일단 실적 대비한 여러 가지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엔터주든 그 사이에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물거품 같아서 네. 올랐다가 인기 꺼지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이제 수익성 다변화 또 수익성 안정화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투자하기는 좀 용이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투자 전략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솔직히 잘 모르시겠다. 엔터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점이 있죠, 좀. 예, 네.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엔터주를 볼 때 뭐 테마주의 또 대표다. 그리고 또 단타하기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가의 빠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이 K 컨텐츠 중심으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중장기적인 우상향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어떤 기존에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또 눈높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상대적인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제 탄력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중은 축소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기반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내려오게 되면 주가의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겠죠. 그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종목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이제 뉴 같은 경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 투자 배급이 매출의 한 78%입니다. 이제 영화관이 잘 되려면은 첫 번째는 물론 관객도 중요하겠지만은 영화를 개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배급하는 쪽, 투자하는 쪽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대할 정도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팬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주가가 강한데 중국 업체 쪽으로 파트너십 기반이 강한데 이 중국 시장 쪽으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돼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에 따른 또 공급 능력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 2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되면 또 기회는 될 수 있는데 두 종목 다 상대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공격적으로보다는 흔들렸을 땐 계속 확인이 되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본질 이외의 이슈와도 엮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